오늘 추천 상품에 들어가면은 여기 시그니처 패키지가 있는데 요거 55,000원짜리 사잖아요? 제가 이제 시그니처 들어가서 여기 이제 안치홍 요 세 개 촥촥촥 집어넣고 여기 딱 계약서 집어넣으면은 안치홍을 골든글러브에서 이제 시그니처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고민해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보다는 이게 더 효율적인가? 투수를 먼저 바꾸는 게 나을까? 아니면 골든글러브 안치홍을 바꾸는 게 나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네, 슬슬 집중력이고 안치홍은 일단 골든글러브의 레벨 30, 그 다음에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희수 언결의 레벨 2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그 될 수 있는 투수는 문희수가 이제 저희 팀에서는 유일하죠. 김정수도 있긴 있네. 그 다음에 타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치홍만 김주찬도 시그 된다. 김주찬도 시그 되고요. 그 다음 나지완도 시그 되고 최용우도 시그 되고 그 다음에 안치홍이 시그가 되는 상황이에요. 스슬보다는 쓰레가 좋지 않나요? 아 그래? 쓰레가 더 좋아요? 이르수는 아직 레전드가 없으니 나중에 레전드를 다 모아도 이르수가 남으니까 이 안치홍이 맞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면 아 그런 점 때문에 안치홍이 나올 수도 있겠다. 갑자기 김주찬이 또 급부상하네. 문희수가 아니고 오히려 김주찬이 급부상하네. 나는 김주찬은 알 생각도 못했네. 이르수 레전이 없어 안치홍이 낙배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은 오늘 가겠습니다. 안치홍 55,000원짜리 아 쿠퍼스타 아 이런 이씨. 아 괜찮습니다. 쫙 하고 방금 얻은 거는 좀 까볼까? 그래도 구단 선택 베이스팩 이건가? 특수카드 미든장 개똥 같은 팩이네. 선택한 팀? 에이씨 태팬이야 또 안되네 이거. 의미 없어 그러면. 시그니처를 하기 전에 조금만 손해보지 않도록 한번 스타를 써서 조금만 바꿔봅시다. 한번만 바꿔봅시다. 어? 걸렸다. 됐다. 성공. 그 다음에 혹시나 모르니까 찾아보자 한번. 19보다 린드블럼 요거 가능성 있어 보인다. 그렇지. 킹 능력 있다 했는데 역시 린드블럼 컴온. 그쵸 MVP급이죠? MVP 바로 간다. 됐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갖고 와. 됐다. 이야. 영롱하다 진짜. 아 기아의 안치용 안타치고 도루하고 안치용 컴온. 아 이건 아니고 자 까고 해야지. 와 안치용 컴온. 와 백. 예 기가 막혀. 자 이제 스프레이터를 S를 찍어줘야지. SS! 나이스! SS! SS! 우와! 이것이 시그니처 만드는 이유지. 자, 오늘은 또 깔끔하게 바꾸고 SS까지 찍었다는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타 레전드 스카우트권에서 이승엽 저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승엽이 아니어도 돼요. 양준혁에도 괜찮습니다. 장효조만 안 나오면 돼요. 타자. 좋아요. 이 상태에서 태국 임창용 여기서 나와주세요. 이승엽 제발. 이제 삼성은 맞아 보이죠? 맞나 이거? 정말 선구가 높으면 장효조일 수도 있을 것도 같... 양준혁일 수도 있겠다. 양준혁 가자! 우와! 와! 다행이다! 오, 장효조인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양준혁 우와! 양신 사랑하는 내 양신.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죠? 이승엽 구호 제가 그토록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바랐던 이승엽 양준혁 레제가 떴습니다. 이렇게 양준혁 플래티넘이 보유가 되어있죠. 그 다음에 이정범 같은 경우도 들어있는데 요건 이제 빼야겠다. 보여드릴게요. 짠!
삼성 올스타 플래티넘 요게 필요하고 박용택 18 송은범 10 이 노란색깔로 되어있죠. 자 일단은 가져올 선수 2군 무관하면서 가져올게요. 삼성 올스타 갖고와. 그 다음에 또 박용택 18 갖고와. 송은범 플래티넘 갖고와. 자 내가 왜 이거를 빼놓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빼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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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일공송은 뭐 맞죠? 잘못하면 이거 진짜 또 날린 거예요 이거. 간다. 먼저 송은범 신화. 그 다음에 타자가 박용택 18. 뭐 일단 L자 보이면 맞지 뭐. 여기 있다. 자, 오케이 됐고. 아 여긴 또 레제 플러스 시그즈로네 또. 마지막 한 장. 아 이렇게 나의 마지막 한 장. 아까 올스타였던 것 같은데 올스타가 삼성 올스타 누구였지?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이만수였어 이만수. 일단 만수야 만수야 가자. 와 야 전부 다 빨간불이야. MVP랑 골드글러브 가져와야죠. MVP는 누굴 쓸까? 이대호를 쓸까? 박철순을 쓸까? 아니다. 가장 필요없는 MVP가 있잖아. 골든글러브는 뭐 차고 넘치는 게 골든글러브니까 송지도 가자. 송지도 오케이 가자. 갑니다. 송은범 박용택 이승엽. 아 이게 오늘 나와버렸어. 대박 진짜. 이종범 이만수 심창민 송진우 선동열 크다! 레전드 컴온! 양신 사랑하는 내 양신. 선동열 버린다고? 야 레동열이 있는데 MVP 선동열이 뭐가 필요하냐. 레전드가 있는데 스킬도 나쁘지 않아요. 예, 초반에 나온 스킬치고는 위압감의 예지력. 야 1번 이제 깔끔하게 없어졌다. 이 1번이 없어졌어. 이제 장여주도 오프시즌 타격 이벤트에서 오늘 레전드 스카우트권 얻을 수 있죠. 갑니다. 40스타와 함께 레전드 스카우트권 먹었어요잉.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죠? 이거예요. 바로 갑니다. 가자. 중복만 안 걸리면 되거든요. 아니야. 포기하고. 아씨 코치 필요 없잖아. 아이씨 선수를 해야지. 자 아직 아니에요. 이제입니다. 스카우트권 사용 이겁니다. 가요. 갑니다. 어? 갔어! 오! 장효조 컴온! 어, 훌륭하다. 야, 장효조 같으네. 야, 통산 타율 3할 3푼에 초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준 장효조가 걸렸습니다. 아, 훌륭하다. 훌륭하다. 진짜 훌륭하다. 주업되기 가야지 바로. 여기에서는 심정수 파이젠. 네 심정수 파이젠 하고 아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네. 아 굉장히 오래 걸리겠네요. 하나도 없네 아직까지도. 아
그러면 오늘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단 선택 코치팩도 있고 최고급 부단 연도 선택도 있고 오 좋은 게 많이 있네요. 그러면 일단 등산권 해자팩 오늘 바로 영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꽂아버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게요. 아 오늘 포인트백이 아 씨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원스톱 포인트백 괜찮아요. 자 일단 55,000원짜리 등산권 이제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등산권 4개 그 다음에 플래티넘권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5개가 일단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약속한 대로 장효조족 그러면은 플래티넘권부터 쓰겠습니다. 이정훈 9일 이정훈 갑니다. 진화 한방에 플래티넘. 이거를 김경기에 쓰려고 했었는데 김경기에 못 쓴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지 뭐. 다 이게 크리스백님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죠. 고! 진화! 또 플래티넘. 또 한번 진화! 홍이야 홍이야 홍이야. 자 플래티넘 원테인! 올스타까지 깔끔하게 플래티넘 업그레이드 컴플리트.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 김광현까지! 홍이야 홍이야 홍이야. 좋았어. 그러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빨간불 골든글러브도 많이 있지. 그 다음에 국가대표는 아 씨 이건 뭐가 남아 있네. 오케이 됐어요. 가자. 빠꾼 못생겼다 나도 알아 임마. 나도 알아 못생긴거 갑니다. 총 7장. 야 진짜 7장을 이 아무것도 없는 장유절 얻기 위해서 7장을 다 집어넣네. 갑니다. 키스 창 양준혁 창 이정훈 창 삼성 박혜민 창 골든글러브 삼성으로 창 올스타 창 MVP까지 창 안도! 차장 창 차장 차장 창 요조 삼성의 타격 머신 아 창 요조 컴온! 야 번호도 이쁘다 2000번 지려버렸다 2000번 아 멋있다 밀레니엄 창 요조. 자 그러면은 일단 한돌이 얼마큼 되는지 볼까. 일단 꽤 있네 그래도. 일단 노말로 장유조를 좀 뽑아놔야겠다. 이제 어차피 당장은 못 쓰니까 모아서 초월 돌파까지 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오 등증 75 깔끔. 아 근데 수비가 좀 높긴 하다. 이제 고수변 차례입니다. 9장 깔끔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캡슈팔의 신이시여. 아니야 캡슈팔 아니야 신을 잘못 불러왔다. 햇배위의 신이시여 타자 삼보라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햇배위의 신이시여 하이야이야이야 하이야이야 호이요이요이요 호이요이요. 오늘 기운이 좋아요. 양현종이 170승 그 다음 김도영이 10-10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삼보라까지 바로 깔끔하게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2보라 1금도 괜찮아요. 3보라 한번 저기 한번 해봅시다. 한번 고. 나 똥 묻었다 똥 묻었다. 야 일단 똥 묻었다 보내버리고 다시 한번 어? 야 일단 베테랑 일단 베테랑. 저번에 김경기가 너무나 안 나왔기 때문에 수변 정도는 줘야지. 그래야 수지 타선에 맞겠지. 내가 쓴 등도 있으니까. 야 뭐야 캡 예 캡예. 아 씨 고민되네 이거 캡예. 아 진짜 애매한데. 아 진짜 애매하다. 베테랑 원업이 나을지 캡예가 나을지. 일단은 베테랑 하자. 선변권은 없는데 보병권이 있기 때문에 보병권을 쓴다는 가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요잉. 아우 아우 이렇게 나오냐. 아 진짜 개애매하게 나오네 진짜. 이씨 아씨 아 너무 애매하게 나오네 진짜. 5장 나왔어 5장. 아이씨 근데 느낌이 아주 다 느낌이. 아 적동 묻네.
자꾸 똥 묻네 이거. 라스트 세 개. 배! 예. 야 일단 배에 나왔다. 일단 배에. 배에 나오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데 더 나와야 되는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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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고. 아 라스트 한 개네 이거. 야 라스트 한 장인데 이거 진짜. 씨. 쟈스 오펑 펑션 펑핑 똥뽕 쫑뽕 똥파 하이. 어 일단 위에 보라 색깔입니다. 야 일단 나쁘잖아. 일단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씨. 아 내 거는 안 되네. 아 나 내 거는 잘 뽑아주는데 씨. 내 거는 안 되면 나. 아 진짜. 아 배에 애매한데. 제가 3변권이 없어서 선보변 판매 중이라고? 요거 11만원짜리는 고수변 5개에다가 선변권 2개. 샀습니다. 네 샀어요. 5장. 가자 3보라. 3보라 2보라 1금. 아니 최소 2보라. 빠른 속도로 가겠어요. 빠른 속도로. 나 똥. 야 똥 누가. 어 깜짝이야. 오씨. 어 깜짝이야. 씨. 잘못 눌 뻔했네. 아씨. 이야. 아우 저 이씨 슈퍼스타. 뭐야. 아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혀 순서 났습니다. 너무 큰 돈이었어. 차라리 보라가 한 방에 나와. 3보라가 말이 떴다. 진짜 다 날리네. 다 날리네. 진짜 야 내 11만원. 아 선변수 나올까? 스프레이터 이상이? 야 파워히터 스프레이터 아니 답 없다 이거 진짜. 아 스프레이터 나올까? 아 이거 스프레이터 나올까 이거? 보변을 먼저 하라고요? 보변을 먼저 해요? 선변을 먼저 하지 말고? 이렇게 보변을 하고 스프레이터 스프레이터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선보변을 먼저 하고 선변을 후선변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이제는 하 진짜 망하면 어떻게 하지? 가자! 아이씨 카리스마 쳐나오고 있네 씨. 클러치터? 아씨 클러치터 하나만 있어 안되는데? 해봐 끝까지 배팅머신. 아 애매하다. 그나마 배팅머신이 제일 나아. 보변을 근데 두개 썼을 때 노란색깔 스프레이터 이상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서 아씨 모르겠다. 그냥 가자 끝까지 가보자. 아 망했어 그냥. 아씨 망했어. 망한 것 같더라 그냥. 아씨 몰라 가 그냥 끝까지 가. 아씨 끝났네. 똥 묻었어. 아씨 후회한다. 아 진짜 후회한다. 아 끝났다. 아 내 돈. 아 내 돈. 3변이 맞았네. 결과론적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스프레이터를 먼저 먹고 그 상태에서 3변을 돌리고 싶었었는데 제 목표는 그러면 다시 예지력 포함해서 예지력 뭐 클러치히터 파워히터 게스히터 뭐가 나와도 괜찮으니까. 근데 예지력이만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무조건 스프레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스프레이터 하나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보변이 개수가 좀 되니까 어떻게든 그 스프레이터를 먹자라는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터 먹고 선변권으로 다른 거를 얻어가는 전략을 택했었는데 완전 실패해버렸네. 완전히 결과론적인 이야기인데 실패했네요. 제 가능성으로는 예지력에서 스프레이터를 얻는 가능성보다는 보변으로 스프레이터를 얻고 그 상태에서 다른 선변으로 노란색깔 아무거나 얻는 게 저는 가능성이 더 없다고 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 컴퓨터를 너무 제가 믿었네요. 결국 장윤조는 못 씁니다. 내일은 쪼알라랑 데이트 갈 계획이어서 방송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방송 마무리 짓고 양윤조 170승 김도영 월간 텐텐 축하드립니다. 돈 땅바닥에 버린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지금 비어있는 게 올스타. 근데 이거는 이제 등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한수는 일반 카드여서 여기는 뭐 없고
그 다음에 코치가 아예 없습니다. 오비 코치가. 이런 상황이고, 지금 MVP는 이대호랑 박철순이 있고, 그 다음에 골든글러브는 뭐 넘치는 게 골든글러브고, 박건우가 또 국가대표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가 노려야 되는 거는 당연히 오비 98 코치를 노려야겠죠? 자, 오비 98 코치를 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뭐야. 수업을 끊어버리니? 다시 코치 5개, 이거 먼저 깔게요. 아씨, 플랫폼 2도 안 나와. 그 다음에 구단 선택 코치팩. 구단 선택 코치팩을 오비로 다시 한번 또 저격을 하고. 98이. 안 나오죠? 아, 97 나오네. 아, 그지가 않네. 97 나오네, 씨. 어? 잠깐만. 코치 20번? 잠깐만. 20번, 잠깐만. 아, 20개가 아닌가? 아, 한 장이구나. 아, 두 장이야, 두 장. 에이, 두 장이네, 씨. 두 장, 두 장. 혹시 몰라. 까봐. 혹시 몰라. 아, 씨. 주사는 자꾸 주긴 준다. 아, 자꾸 왜 어정쩡하게 기분 나쁘게 주냐. 아, 진짜. 아, 여기 가면은 연도 플래티넘 코치 패키지가 있습니다. 연도 선택 플래티넘 코치 팩. 요거 있으면 돼요. 요거 있으면 무조건 보는 거잖아. 그죠? 오비. 아니구나. 아니네. 아, 연도 구단이 아니구나. 아, 연도 구단이 아니구나. 아, 씨, 나는 무조건 되는 줄 알았네, 무조건. 아, 이 그지 같네, 씨. 이거는 구단 선택 플래티넘 코치팩, 이건 확률이 좀 낮고. 5개 연도 구단 선택 코치팩. 아, 난 이것 때문에 되는 줄 알았네, 무조건. 아, 그래서 나는, 아, 크리스마스니까 좋은 거 주네 했는데. 아니었네. 잘못 이해했네. 아, 그냥 차라리 스페셜 코치에서 등상해? 일단은 그렇게라도 할까? 아, 그지 같네. 아, 되게. 아, 기분 거지 같네, 진짜. 아, 나는 원래 무조건 된 줄 알고, 혼자 룰루 하려고 오늘 회사 출퇴근 했었는데, 이게 아니었네. 일단, 그러면 스페셜 코치라도 하자. 스페셜 코치팩 깐다. 98 나와라. 98 오비 나와라. 98 오비. 아, 씨, 잠깐만. 설마 하란 주겠지. 설마 하란 주겠지. 98 오비. 아, 97. 아, 씨, 97 줬어, 이씨. 휙 휙. 아이, 그지 같네, 진짜. 98 언제 줄 거야? 제발, 나와줘라. 어! 어! 야씨! 됐다! 컴온! 됐어! 나왔어! 내가 오늘 뽑는다 했지? 김동주. 어? 내가 오늘 김동주 뽑는다 했잖아. 먼저, 준등상권 들어갑니다.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스카우트 03자? 뭔 문제로는 이제 받았구요. 어? 아, 이거 가보자. 히어로. 야이, 개, 그지 않냐, 진짜, 씨. 여깄다. 진화! 여러 개 빈식. 이제 현지를 갑니다. 오늘 그냥 얻을 겁니다. 됐어. 도망을 떴어. 등상권 먹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잘 써야 돼. 여기서 실수해서 딴 거 있으면은 진짜 XXX 되는 거거든요. 잘 써야 돼, 등상권 이거. 자, 오케이. 김태형 가자. 김태형 진화! 플래티넘. 좋아요. 한 번 더. 김인식도 갑니다. 맞지? 김인식 히어로. 김인식도 진화! 플래티넘. 됐어. 그럼 이제 된 거지? 박철순 빼야 돼, 박철순. 박철순 빼오고, 골든글러브 안 쓴 애들도 이제 갖고 와야 돼. 골든글러브. 김성환? 낫네. 73밖에 안 되네. 김성환 빼와. 김성환 빼오고, 갑니다. 한 방에 갑니다. 오비 창 김한수
창! 올스타! 창! 박건우! 창! 김성환! 창! 박철순! 창! 슉! 슉! 준비! 차장! 창! 차장! 차장! 창! 차장! 우리 두산의 두벅고! 아, 김동주 컴온! 치얼스. 아이고, 물결표 얼굴. 아, 별풍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동주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에드벌라 감사합니다. 갑자기 후원이 터지네. 세상에. 아이고, 물결표. 아이고, 별풍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어퍼스윙 핵심 타자 카리스마 솔직히 이렇게만 해도 나쁘진 않긴 해요. 당장은 뭐 당장 쓰긴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못 쓸 만큼까지는 아니긴 해요. 제가 가지고 있던 레전드 중에서 처음부터 가장 좋은 스킨 나왔던 친구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캡틴을 띄우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캡틴을 저는 갖고 싶기 때문에 캡틴을 먼저 저격을 한번 해볼게요. 고스병권 4개가 있습니다. 갑니다. 캡틴 4개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캡틴 한번 늘어봅시다. 한번. 아, 실패. 너무 실패했죠? 자, 너무 실패했고. 아이고, 물결표 안지현 씨. 아, 안지현이 또 별풍선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리드 오프 게스트 히터. 그림 높죠? 자, 두 개 벌써 날아갔습니다. 진짜. 두 개 날아갔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냐? 스테이지 모드에서 고수병권 주니까 요거 한번 더 노려볼게요. 이거 빨게 가지고 최대한 이번 주 안으로 한번 또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전드를 여기 이제 고급 레전드 스카우트권이 또 있죠. 여기서 또 박경 한번 노려볼 텐데 어지간히 팀장감이 없었나 보네. 미안하다. 먼저 프론트 관리에서 프론트랄라 프론트랄라 프론트룬트랄라라 패스 한번 때려주고 조금이라도 확률을 올리자. 요거 이겁니다. 이거 11만원짜리 요거 11만원짜리 하지만 나한테 2만원짜리 쿠폰이 있었지. 그래서 9만원에 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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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열차야. 봐도 고수병권 두개도 오늘 또 쓸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인천 가야돼. 인천 인천으로 갑시다. 왜 인천에서 키움이 나오냐? 불안하게? 아씨 괜히 불안하네 이거. 아씨 괜히 불안하네 이거. 찻! 자, 밑에부터 여기에서 박경환이 나와주면 돼. 박경환이 저는 포수가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에. 까꿍. 어? 야, 살짝 각 보인다. 살짝 각 보인다. 아이 오, 야, 홍성민이다 이거. 야, 홍성민이다. 홍성민이다. 예스. 됐어. 오케이. 됐어. 야, 포수가 되네. 야, 포수가 되네. 야, 씨. 인천에서 두산을 뽑았는데 거기서 홍성훈이 나왔어. 야, 씨, 박경환을 노렸는데 이 말이 되냐 이게? 갱신은 뭐야? 이거 뭐야? 선수 갱신은 뭐야? 이건 처음 보는데? 아, 갱신은 다른 선수 바꿔요? 아, 스킬이 개 구리네. 아, 누르면 안 돼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조합팀 걸어줘야죠. 바꿔. 와, 이씨. 오케이. 와, 얼마나 있냐? 보자. 홍성훈은 별로인데 채운 기억이 없는데? 홍성원은 많이 안 치웠어. 이거는 신규 회전되어가지고 많이 안 내져 있어요. 많이 없습니다. 일단 코치가 필요하고 다 있네? 진가병이었구나. 진가병이었고 정성훈 있고 이것도 수변권 발라버리면 되긴 되네. 발라발라보니까 나 발라발라보니까. 일단 양이지 이거 양이지 플래티넘 국가대표 있으니까 이거는 이쪽에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홍성원도 괜찮네. 나쁘지 않은 옵션이네요. 오늘
레전드 저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격 전에 1층 랭킹에서 누적 보상 이거 11만원짜리 등산권 받아주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 저격 상점에서 요거 사고, 01년도 진필중을 여기에서 저격을 일단 해야 합니다. 마무리 진필중 두산베어스콜로 갑니다. 진필중 오! 네, 일단 나와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일단 두 번의 기회 있다. 한 번에 뽑지 않아도 돼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지 여론을 좀 보고. 바다의 왕자가 2번이라고 하네. 레전더리 빠청자가 2번이겠으니까 한 번은 레전더리 빠청자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챔벤즈 크모! 이야, 이게 되네? 레전더리 파청자 역시. 아니, 진필중 김민재 아니에요. 와, 오늘 11만원 현질하려고 장전 중이었는데. 와, 자 그러면은, 아, 바다의 왕자님께서 이게 저입니다 라고 5천 후원. 역시 최고, 바다의 왕자 최고. 레전드리 빡청자의 클라스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왕자님,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접니다. 자, 내가 여기 들어온 이유 1층 드십니까? 제가 여기 들어온 이유를 지금 빨간불 5개 들어와있죠? 자, 이제는 다 됐습니다. 자, 등산권 일로 갖고 와. 두산 99 플래티넘 코치 두산 99 자, 첫 번째 재료 하나 등상해주고, 그 다음 정성훈 16 요거죠? 16 정성훈이요. 자, 중등상권 한번 쓰고. 자, 됐다. 됐어 간다. 진필중 창, 코치 창, 정성훈 창, 올스. 아, 이 흐름을. 린드블럼 됐어. 한 방에 갑시다. 진필중 창, 코치 창, 정성훈 창, 올스타 창, 두산 국가대표 창, 골글 창, MVP 창. 거기다가 만능 카드 짜자잔. 갑니다. 가자 차장 드디어 나도 포스 레전드가 홍성은 크모 305번 기가 막힌다. 이야, 자 홍성은, 자 보다시피 이제 스킬이 부대기입니다. 자, 오늘을 위해서 고수병권을 제가 모아놨죠. 고수병권 6장입니다 물론 뭐 2보라 3보라 이거는 불가능하고, 1보라 슈퍼스타 핵심 타자 하나는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써서 보라를 하나 뽑고, 보병권도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6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네. 근데 이미 근데 히스토리에서 저격이 성공했기 때문에 여기는 안 줄 것 같은데, 설마 이것까지 주겠습니까? 가보자 한번. 에이스 킬러 예지력. 자, 일단은 에이스 킬러 예지력 떴고요. 보라가 한번 또 줘야죠. 보라가 한번. 아, 안 뜨네요. 안 뜹니다. 아이씨, 벌써 투자 날아갔어 지금. 벌써 날아갔어요 지금. 아, 슈스는 나와줘야 되네. 최소한
핵심타가 나와야 되는데. 중국산인가? 야, 중국산이야 이거? 아 이거 중국산이야 이거? 뭐 객심타자 객심. 야오! 오늘 되는 날이다. 오늘 되는 날이다. 등증은 낮아요. 보니까 등증은 업을 해야 됩니다. 등증. 등증이 지금 70이니까 75까지는 가야 되니까 최소 74까지는 가야지. 오케이. 야 이건 맞아도? 이것 봐라 오늘 왜 이러냐 운이. 야 오늘 되는 날이야 완전히 그냥. 와 그냥 되는 날인데요 그냥? 그냥 오늘 되는 날이네요 되는 날. 오늘 그냥 아예 그냥 아예 그냥 되는 날이네요 그냥. 75까지 아 저 또 수비 올랐어요 씨. 일단은 업부터 해봅시다 한번. 강화부터 터가. 오케이 전파선 좋아. 전파선 깔끔하죠? 와 완전 베스트다 이 정도면. 플러스 21 파워 12 괜찮죠? 수비가 많이 안 올라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파워가 조금 많이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정확이 조금 많이 몰린 거는 살짝 아쉽긴 한데 정확은 좋아. 정확은 항상 좋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제가 시그니처를 이제 하나 또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선수를 만들어야 좋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연대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90년대 시그니처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계약서부터 시그니처 계약서부터 발급받고 오케이 계약서 들어왔고 골든글러브 하나만 집어넣으면은 바로 시그니처가 되는데 일단 93 시그니처를 90년대 시그니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놀고 있는 93 시그니처들이 꽤 있습니다. 놀고 있는 93 시그니처가 문인수 이대진 지금 놀고 있죠. 그러니까 3개만 시그니처를 더 얻으면은 이종범을 이제 이종범 연대 시그니처가 가능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94 이종범을 이제 연대 시그니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곧 오기 때문에 사실 뭘 해도 상관없긴 한데 어차피 둘 다 안 쓸 거라서 레벨 1짜리로 계약할까? 김성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가고 골든글러브를 홍문종 집어넣고 일루시그 의미 없어요. 어차피 연대 시그니처 재료일 뿐입니다. 김성환은 어차피 연대 시그니처의 재료일 뿐이기 때문에 뭐 이순철이든 김성환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노는 시그니처 다 집어넣을 겁니다. 이종범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김성환을 시그니처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간다 각성. 김성환 시그니처 컴온. 좋았어. 이제 연대 시그니처에서 뭐 예를 들면은 아 내가 연대로 만들 카드 한 장에 재물 다섯 장. 아 그럼 시그니처 다섯 장이 필요한 거구나.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네. 나중에 이거는 창창창창해서 지원할게요. 일단은 오늘 김성환 시그니처 만들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요거 클리어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씨 안 보인다. 요 느낌표 요거 다 받으셨죠 이거? 저도 사실 어제였는데 어제 바빠가지고 녹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얻으려고 합니다. 그럼 3단계 완료 보상 누르면은 짠! 서건창? 한 번만 돌려볼까? 한 번만? 오 이승엽 이거 파워로 시그니처 드릴 테네 이거. 저는 이승엽으로 얻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득득.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거 히어로 MVP 받아서 뭐해?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같이 이제 뭐 실그 제로로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MVP가 이제 레전드를 뽑을 때 필요한데 플래티넘 MVP가 다 소진됐을 때 등상해야죠.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가지고 있는 거죠. 골든글러브는 히어로가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제 플래티넘이 흔하기 때문에. 근데 MVP는 좀 귀해서 레전드를 얻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MVP 필요 없다고 느끼신 분들은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잠깐만 시그니처 계약서? 어? 잠깐만 그렇다면은 이거 한번 트라이 해볼 수도 있겠는데
좋아. 체력이 생겨준 건 땡큐죠. 수비로 골 빨고 수빈 땡큐죠. 깔끔하게 채웠어요. 잉 여기서 방금 시그니처 방금 받았잖아. 어디 갔어? 여기 있나? 어, 여기 있구나. 오케이 됐죠? 오케이. 뭐야, 어디 갔어? 아, 내가 하려는 이 선수가 아니야.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최고의 정범신 시즌 이 선수를 시그니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정범신 최강일 때, 정말 최고의 야구 선수일 때 그 시즌입니다. 바로 시그니처 갑니다. 와, 능력치가 미쳤어 이거는. 와, 개멋있다. 정범신 컴온. 그럼 또 그러겠지. 왜 이거 쓰지도 않을 건데 할 거예요. 이 선수가 연대 시그니처로 갑니다. 이제 현재 시간 10시 14분이네요 야근 하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녹화를 켰습니다. 사실 나중에 라이브로 하려고 했었는데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되기 때문에 녹화를 했어요. 왜 늦춰지면 안 되느냐, 랭킹 상점에서 시그니처 계약서를 사야 되는데 이게 2주 정확히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2주 기다리기 아깝기 때문에 시그니처 계약서를 빨리 샀습니다. 그럼 다시 13일 남죠. 그 상태에서 어? 그러면 시그니처 할 게 있나? 요렇게 김선빈 선수가 이제 판타지 라인업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집어넣고 깔끔하게 또 마무리가 되었어요잉. 좋아요. 그러면 또 연대 시그니처 각성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구공년도 종범신 때문에 일단 코치만 다 집어넣을까? 차라리? 코치만 다 집어넣자. 90년도 코치, 히어로 코치 왜 하나밖에 없냐? 아, 다 갖고 와. 진화하고 쭉쭉 하면 돼요잉. 자, 좋았어. 간다. 90년대 코치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깔끔하게 일단 여기 마무리 됐어요. 그 다음에 시그니처 둘 남아있고, 자 그러면은 또 이제 90 시그니처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90 시그니처 만들러 갑니다. 누가 좋을까? 꽤 있을텐데. 골든글러브 중에서 90년도 90년도를 만들어주는 강기용. 강기용 선수가 중복이니까 강기용 가겠습니다. 갑니다. 각성! 이 맛에 시그니처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강기용 시그니처 크모! 능력치가 근데 아주 좋은 편은 아니네. 그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강기용은 좀 좋은 편이긴 한데, 사실은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어? 베이스 카드? 헤트로 가. 헤트로 오케이. 9호다 나이스. 9호 걸렸네. 그럼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 하드모드 10번 플레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는 겁니까 이렇게? 어, 이거를 그러면 시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이 상태에서? 와, 대박이네. 하루만에도 가능해? 아 진짜로? 해볼까 한번? 하루만에 된다고? 아 그래? 10분도 안 걸린다고? 아 진짜로? 에이 10분은 더 걸리겠지. 자동으로 10번 땡기고 10번 여러분 인정입니까? 오케이 인정 되네. 이벤트 재료 카드 10레벨로 강화하기. 아 별거 아니네. 완전히 그냥 초보자 그 이벤트네 그냥. 자, 5회 끝났고 그 다음에 시그니처 각성 완료? 아 그냥 선우 그냥 주는 거야 그냥 이거? 이걸 주는 거야 진짜로? 아니지? 설마 이걸 그냥 주는 거야? 어? 잠깐만 이건 뭐야? 수변권. 잠깐만. 어? 뭐야? 진짜 주네? 와, 이 뭐야? 잠깐만, 이걸 줘? 추가 여정 해가지고, 수변권 두 개, 고유 능력 훈련, 고유 능력 훈련, 고유 능력 훈련을 하고, 8스타. 한 번만 하면 되나?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수변권. 와! 와, 이거 진짜 주네? 미쳤는데 이거? 지금 머릿속에 지금 잠깐만 뭐가 혼란이 오는데? 시그니처를 9장 준다고 이렇게?
자, 90년대 수기차 들어오면은, 그러면 이제, 연대시그가, 잠깐만, 조계현, 김성환, 강기웅, 두 개만 더 있으면 전범신 각이네, 이제. 시그니처 두 개만 더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연대시그니처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제.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저한테 좋은 제보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스테이지 모드에서, 여기 히어로 스테이지 2기를 들어가면은, 여기, 세 번째 보상, 시그니처 계약서가 이번에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전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이거. 그래서, 감사하게도, 시그니처 계약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도 꼭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 히어로 스테이지 2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가 않아서 어떤 분이든 다 13,300 정도의 덱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받아가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시그 계약서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바로 뭐야? 아, 안 받았네요. 자, 받겠습니다. 자, 시그 이렇게 생겼죠? 넣어버리자. 제로카드. 이제 귀찮다, 이제. 찬! 그러면은, 90년대 시그니처를 또 만들어야 되니까, 찾아볼까, 한번? 90년대 중에서, 류중일. 별로 안 좋다. 요걸로 가자. 류중일로 가겠습니다. 아이, 또 지금 또 안내방송. 아씨, 진짜. 자, 안내방송이 잘 끝났네요. 시그니처를 류중일, 능력치가 높지 않은 류중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각성! 그렇지, 별로 안 높죠? 괜찮아요. 류중일 시그니처 금호! 제보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빠드린사 아닙니다. 네, 뭐 할라 했더라? 시그니처. 어? 계약서 없네? 계약서가 없어? 그럼 사면됨. 오케이. 여기서 골든글러브 93년도. 아, 90년도. 요거 할까? 김광님? 안 쓸 것 같은데? 써, 그냥. 어? 아, 라인업이 들어가 있어? 아, 이런. 그러면 또 90년도 거 하나 빼야지, 또. 골든글러브. 골든글러브 90년대 거. 이정훈. 이거다, 이거. 오, 이거 좋다, 눈치가 이거. 없나? 없으면 해야지. 야, 없으면 들어와. 없으면 해. 골든글러브 이정훈 골든글러브 이정훈 아닙니다. 이정훈입니다. 가요이 각성. 하나 이글스 시그니처 두릉. 그러면은 드디어 파이널리 코치는 저번에 다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선수다. 와, 왔다. 왔어. 조계현 쾅, 류중일 쾅, 강기웅 쾅, 이정훈 쾅, 김성환까지 쾅. 된거야? 와우, 그냥 이렇게 각성으로 변하냐? 와, 멋있다. 와, 돌아갔다. 연대 시그니처! 이종범, 안타 이종범. 와, 개멋있다. 오, 존멋이네. 와, 연대 시그니처 변신 제일 멋있네. 그냥 시그니처는 멋대가리 없이 그냥 카드 하나 탁 뜨고 말잖아요. 근데 연대 시그니처는 개멋있네. 연대 시그니처를 그냥 원래는 윤석민 하려고 했는데 윤석민이 뽑힐지 안 뽑힐지도 모르고 솔직히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흥차사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냥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연대 시그니처 저번에 후보군 중에 하나였던 그 선수를 오늘 얻겠습니다. 시그니처 다 가져와야 되겠다. 갖고 와. 갑니다. 이제 못 참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선수를 써야지. 일단 코치는 다 집어넣고 간다. 박진만 넣고 박병호 넣고 이병규 넣고 손아섭 넣고 김광현 넣는다. 갑니다. 기아의 김주찬, 기아의 김주찬. 오, 간다! 연대 시그니처! 각성!
연대 시그니처 김부찬 컴온. 좋습니다. 등증이 65, 66이면 65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 일단 타이로 3할 찍던 시즌이고요. 스프레이터, 클러치히터, 에이스킬러. 일단은 3금 깔끔하게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김주찬 일단은 당장은 못 쓸 것 같죠. 왜냐면 레벨을 30을 못 칠 것 같아서 한돌 너무 아쉬운데 또 얻으면 돼요. 어차피 시그니처 얻는 건 쉬워가지고 또 얻으면 돼. 연대 시그니처 금방 만듭니다. 윤성민 얻는 것보다 시그니처 4명 더 모으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윤성민 일일이 좋은 스킬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러면 또 스킬 나올 때까지 계속 또 무한정 또 노가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린 것보다는 김주찬을 지금 쓰는 게 낫겠다 라는 생각. 일단은 이거는 일반 돌파하고 일단은 없어요. 코치도 없고 타자도 없고 이거는 시그니처니까 안되고 올스타는 당연히 안되고 아깝지만 한돌 쓴다. 아깝지만 한돌 쓴다. 일단 20까지만 딱 합시다. 20까지만 플렉스 한돌 플렉스. 그쵸, 사실 계정 어느정도 키웠으면 시그는 쉽긴 하죠. 그쵸, 시그 만드는건 쉬워요. 내가 시그 만드는게 어려워서 그런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성민이 안 나오니까가 문제인 거지. 가자. 됐어! 토탈. 정확 17, 파워 13, 성구 8, 주력 9, 수비 10. 나쁘진 않네요. 시그니처가 좋나요? 국대가 좋나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직도. 골든 글러브가 좋나요? 시그가 좋나요? MVP가 좋나요? 시그가 좋나요? 국대가 좋나요? 시그가 좋나요? 자,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그니처를 만들 때 일반 선수랑 국가대표 선수에서 시그니처로 각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골든글러브에서 각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MVP에서 각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올스타에서 각성을 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단순하게 생각해도 가만히 있는 골든글러브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더 넣어가지고 시그니처 만들겠어? 왜? 시그니처가 더 좋기 때문에 무조건 시그가 좋다. 여기 있는 일반 국가대표 골든글러브 MVP 올스타보다는 시그니처가 좋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스킬을 일단 스프레이터부터 올려야겠지? 스프레이터부터 아이고! 아, 에이스킬러 했어야 되는데. 아이씨, 누가 나보고 되게 팀장이래. 벌써 끝이야? 아, 망했네. 아, 고치고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아, 클러치터가 아니고 에이스킬러 했어야 되는데. 이런. 몇 개를 써야 되냐? 다섯, 여섯 개 써야 돼? 고추권을? 노답이네. 노답이네, 노답이네, 이거. 어쨌든, 대전 라이더맨은 이제 김선빈이 빠지고, 주찬 형이 들어가고, 주찬 형이, 이렇게, 7번 타자로, 클러치터가 있기 때문에, 7번 타자, 득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클러치터를 살리기 위해서는, 역시 득점권에서 장타 확률이 들어가기 때문에, 7번 타자로 이렇게 빼내고요. 여전히 8, 9번 타자는 아직 1인분을 못하는 친구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 한번? 전력 분석 시험 가보자 한번. 2할 4푼 김동주 3할 4푼 6리 양신 3할 7리 홍성은 2할 8푼 4리 전준우 2할 7푼 3리. 와, 연대 시그니처 중에서 종범신보 더럽네. 와, 김주찬이 5위야 5위. 종범신보 더럽아. 벌써부터 한번 해보자. 한번 더. 뭐야, 종범신이 1번에 1등, 양준혁 2번 2등, 김동주 3등, 홍성은 4등, 정성훈 5등, 전준우 뭐야 꼴등이. 한번 더, 한번 더. 다시 김동주 1위, 홍성은 2위, 이정범 3위, 양준혁 4위, 정성 뭐야, 왜 이래 이거, 왜 꼴등이야. 한번만 더. 아이씨 뭐야. 아 짜증나. 일단은 연대식을 김주찬은 다 키울 때까지 못 쓰는 걸로. 쓸 수가 없네. 아이씨 짜증나네 진짜. 자, 클럽 보상이 들어왔나요? 어,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이스, 들어왔네요. 1800개 계약골. 그러면은 클럽 상점에서 고치권 고. 좋았어. 그러면은 자, 최영우
제가 아직 다 못 키웠는데 그냥 스타를 써가지고 일단은 올릴게요. 배팅머신 거의. 자 고! 자 스타 녹죠? 스타 녹다 녹아 됐어. 그러면은 이제 고추권이 AS 4개 필요하죠? 4개 딱 있죠? 고추권 바릅니다. 아 발라발라 보니꼬 나 발라발라 보니따 이 노래 아시는 분. 자 배팅머신 자 SS 일단 더블 S 자 트리플 S 가야죠. 최고 트리플 S 좋았어. 트리플 S 카리스마가 최근에 많이 티어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카리스마가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카리스마가 상대방의 투수의 스킬을 투수의 능력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저 나갔을 때도 떨어뜨립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전력 분석실 일단은 시그니처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준우의 타율은 2할 7푼 4리.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자 일단 최용우는 됐어. 최용우는 어? 비슷하네? 아까 2할 8푼이었나? 2할 7푼 4리. 아 비슷하네. 전준우랑 최용우랑 거의 비슷하게 치네. 그러면 이제 레전드로 2할 2푼 9리. 와 정성은 바닥을 치네. 2할 5푼 9리. 야 그래도 최용우 여기서 2할 2푼 9리면은 꽤 친다. 아까 OPS를 보라고 하신 분 있어요. OPS 볼까요? OPS 0.540 전준우 봅시다. 전준우 와 2할 2푼 OPS 0.529. 아 똑같네. 아씨 거의 똑같네. 0.540 전준우가 이거 심지어 얘 중에 A인데 스베카 트리플 S보다 높... 이거랑 비빌라고 하네. 이거 세 개랑 비빌라고 그래. 트리플 S랑 아씨 에바네 에바야. 아 일지령은 자동 원툴이에요? 아 그래요? 아 전준우 시그 만들라고요? 말 같지 않으라고. 최용우가 더 나을 겁니다. 트리플 S의 급을 전 믿습니다. 전 트리플 S의 급을 믿어요. 그리고 최용우가 아까 보니까 정성우보다 잘 치더라. 요렇게 이제 정들었던 전준우는 여기서 안녕. 자 이 트리플 S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갑니다. 가야죠 이제 드디어. 자 갑니다. 17은 제가 나중에 필요할 것 같아서 17은 일단 제끼고 19는 왜 이렇게 많냐? 이건 필요도 없는데 17 하나 있으니까 17 하나 넣고 창! 이것도 창! 14 창! 19 이 밑에 창! 이거 필요 없어 창! 일단은 코치는 다 집어넣습니다. 자 일단은 10년대 시그니처들을 이제 넣을 때가 왔네요. 이렇게 딱 다섯 명이 되죠? 아 김주찬 18을 결국엔 윤성민도 같이 보내네. 윤성민도 보내고 김찬도 보내고 최원준도 보내고 야 이정우 최우까지 진짜 리스트 미쳤네. 가야지 근데 어이? 자 다 집어넣는다 이제. 와 이 선수들 내가 넣을 날이 올 줄이야. 다 넣을 날이 올 줄이야. 자 맞죠 일공인데. 어 깜짝이야. 어 너 실수한 줄 알고. 갑니다. 18 최영우 연대 시그니처 각 성 야 연대 시그니처 678 지려버린다. 와 그러네. 141 능력치 진짜 지리네. 오 와 대단하다 진짜. 이제 성적 한번 다시 한번 보자. 성적 한번 보자. 어 뭐야. 아 다섯 번 다 해서 안되네. 예이씨. 그러면 랭대 한번 돌려보자. 랭대 한번 돌려봅시다. 이겨진 4선발 기가 막히지. 최용우 보여줘. 그렇지
바로 이 맛 아닙니까? 때려 버리지? 좋아 좋아. 그렇지 그렇지. 기가 막히지. 완투 줄여버리지. 어디 보자. 채용은 뭐했냐? 채용 어디 있냐? 채용 4타수 1안. 어? 우리 공격에 첫 득점 시발점을 했죠? 그쵸? 4타수 1안 됐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격을 해냈기 때문에 줄여버리지. 윤성민이다. 윤성민. 그렇지 윤성민이면 또 할만해. 우선발 괜찮아. 우리 우선발 잘해. 채용 봤지? 어? 이제 윤성민 그렇지 빡 올라갔다. 이제 안 맞음. 더 이상 자 헵. 어? 어! 나의 구대성이. 아 나의 구대성이 무너지다니. 야 3타수 2안타 있는데. 아씨 야 중심타수 뭐하냐 너희들. 야 최용호 혼자 3타수 2안타인데 너희들 뭐해 지금. 구대성이 무너지기 컸다. 어쨌든 최용호는 못하지 않네요. 어 괜찮네 잘하네. 어 충분히 밥값은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고추꾼도 다시 모아서 김시진을 이제 사람 만들어야죠. 오늘은 저번에 약속을 한 대로 오늘은 제가 팀 전력 13,000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 13,000은 아니긴 해요. 그냥 맥시멈이 13,000이에요. 그래서 자 구단 연도 선택 시그니처팩을 오늘 까려고 합니다. 아, 이게 쿠폰 있으면 쿠폰 쓰자. 아 이거는 쿠폰 다 쓰면서 너무 낭비고. 어디 쿠폰이 되나 이거? 그래도 10,000은 깎이네. 좋아 핸드폰 할 거 10,000은 깎이네요. 자 10만원에 가겠습니다. 아이씨 샀습니다. 확률적으로 김선빈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적긴 해요. 이거를 싹 까면은 구연선 시그니처 팩이죠. 진짜 김선미 나오면은 방송각이 안 나온다 얘들아. 김선미 나오면 방송이 안 나와. 썸네일각이 안 나온단 말이야. 김선미 말고 김선빈이랑 나지와는 일단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고 그 이외 나머지 자 어쨌든 그렇구요. 자 구단 연도 선택 시그니처 선수 팩 갑니다. 제발 제발. 까꿍. 어? 김선빈 아닌 것 같은데? 김선빈 아니야 일단은. 일단 타자고 김선빈은 아니에요. 까꿍. 어? 투수인가? 타자인가? 삼성은! 1루수와 3루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멀티 포지션의 엄청난 인재가 나왔습니다. 좋아 좋아. 1루수가 제가 또 히어로이기 때문에 1루수 그냥 가볍게 교체 하면 돼 이렇게. 어? 좋아요. 일단은 멀티 포지션을 선호할 수 있는 정성훈이 나왔습니다. 1-3루가 동시래요. 좋아요. 실패 아니야 이 정도면 상타는 아니어도 평타 이상은 칩니다. 그리고 시그니처는 스텝보다도 고유 능력 변경공으로 자 정성훈의 능력을 바꾸면 돼요. 요거를 바꾸면 돼 이거를. 김선빈이 아닌 게 어디야. 어? 기다려봐. 자. 야, 이씨. 쭉쭉 가, 쭉쭉. 쭉쭉. 야, 정성은 줬으면 좀 잘 줘, 이씨. 정성은 줬으면 잘 주라고. 오! 야! 좋아! 야! 됐다! 됐는데, 이 정도면? 됐다! 됐다! 야, 이게 뭐야! 와, 미쳤다, 이거! 오, 씨! 컴온!